삼각형의 외심. 외접원과 외심. 자,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둘레, 그죠? 그렇게 동그라미 그 원을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리 그림이 좀 어려우니까 동원을 그려놓고 삼각형 그런 게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고 이때 원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외심. 됐습니까? 이때 그이 원을 또 외접원이라고. 자, 외심 딱 봐도 알겠지만은 자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에서 그 꼭지점까지 거리 같겠죠, 그죠? 같겠죠, 당연히 같죠, 그죠? 같습니다. 그리고 외심을 만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1번.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수직 이등분선을 껐습니다.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껴갖고 이렇게 껴갖고 이게 만나는 점이 외심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삼각형이 있으면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리는 거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 있죠? 여기가 외심입니다. 외심. 자, 외심 제작 방법은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성질이 이렇게 원의 중심이 되니까 꼭지점까지 거리가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뜨는 삼각형의 그 외심의 위치 있는데 직각 삼각형 보세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거죠 짜릿됩니다 쭉 요래갖고 지름 하고 난 다음에 원 위에 요렇게 딱좀 찍으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직각이에요 그 이것은 또 외심은 여기에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려갔습니다 자 이게 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직각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껐다 이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보니까 각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뭔가 둔각되는 것 같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삼각형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위치할 때는 얘가 삼각형이고 아까 그 선이 쪽이고 빗변에 중점이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만들면 둔각삼각형이 되는데 이럴 때는 외심이 요 삼각형 바깥에 있어요 아시죠?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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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을 때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뭐 이걸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 외심의 응용인데 자, 점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기 때문에,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 X면 여기 X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Y, Y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Z, Z 되니까, 다 하면 180도 되잖아요, 그죠? EX 더하기 UY 더하기 EZ 180도. 그래서 X, Y, Z는 9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꼭 외우지 않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 쭉 이렇게 외심을 통과해갖고 탁 끊게 되면은 뒤딱 만들면은 자 보세요, 이각 두각은 여기 삼각형의 외각이죠? 이두개 합한 각이잖아요, 그죠? 이도 마찬가지로 이두개 같은데 이두개 합한 각이 여기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외각. 보니까 검은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의 반. 딱 요각의 반이 되죠 그죠 그죠 이거 미리 되는데 여기는 요거 하나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의 반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A면은 요거는 2A가 되는 거예요 자할수 있겠죠 그죠 103번 자 삼각형 ABC에서 AB와 BC의 수직 이등분선 자 이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 이거 보게 되면, 이거 직각이죠? 직각이고, 이변 같죠? 자, 이거 공통이죠? 그 다음에 끼인 각, 직각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SAS 합동이네요, 두 개, 그죠?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OA하고 OB는 가짜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두 개에서 보게 되면은 이도 이 변 같죠? 같고 이거 공통이고 그 다음에 낀 각이 직각이 같잖아요, 그죠? 이 두 개도 SAS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OB는 OC가 되겠죠. 그래서 OA는 OC가 되잖아요, 그죠?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각형 OAF와 OCF에서 OFA 직각이고 요거 O 각 OFC 직각이죠. 직각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이잖아요, 그죠? OF 공통. 그 다음에 OA하고 OC 같잖아요, 그죠? 빗변. RHS 합동이네요, 그죠? 그럼 이게 삼각형 OAF에서 OCF 하면 되겠죠? 그래서 AF는 CF가 됩니다. 104번 외심일 때 OA는 OC 맞죠? OD는 OE 이건 아니죠. AD는 AF, 이것도 아니고 각 OBD, 그 다음에 OAD 이거 두 개는 같죠, 그죠? 그 다음에 OCE, 각 OCE, 그 다음에 OCF 이건 아니죠.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자, 외심이랬으니까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그 수직 이동을 올려야 되니까 X는 9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이거 두 개 같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이거는 40도가 되겠네요. 111번.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D는 빗변의 중점이고 AD는 삼각비는 60도일 때, 자, 직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점이죠. 그럼 그리고 이건 D는 D가 외심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이거니까 3cm 맞죠, 그죠? 3cm고 BDC의 길이는, 자,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60도, 그러니까 나머지 삼각은 60도가 되겠네요, 그죠? 60. 그 다음 112번. 자, 이거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알수 있는 게 이거 X 되죠. 여기 35 되고 이거 20 되죠. 다 더하면은 2X 더하기 40이죠. 더하기 70 했을 때 180도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X는 180 빼기 110은 70, X는 3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13번 X 더하기 42 더하기 36은 90도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X는 90 빼기 78은 12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두 개잖아요, 그죠? X는 130도가 되면 되고, 그 다음 115번은 반이 딱 되니까 X는 60도가 되면 되겠네요. 접선과 접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그죠? 이 직선은 원에 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접한다고 한다. 이때 이 직선은 원의 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이다.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도, 자, 이 접했다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게 접점에 끄면 직각이 이룬다 이 뜻입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 자, 내심은 뭡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내심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즉 이렇게 각의 이등분수를 끊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익수도 가계 이득분수를 끊는 거예요. 그거 만나는 점이 내심이 되고 그 안에 원이 삼각형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죠? 원이 삼각형 모든 변에 접할 때 그죠? 안에서 내부에서 그 삼각형에 내접한다고 하고 이 원을 삼각형 내접원이라고 하고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렇게 그리고 내심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성질을 보게 되면은 접점하는데 여기 접하는 데다가 내리게 되면 직각을 이루게 되죠. 맞죠? 이렇게 내리면 이 반지름이죠. 원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일치한다.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그 뜻이죠. 두개다 있다 소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모두 꼭지각의 이등분수 위에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그러면은, 모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렇게 다 존재한다는 뜻이겠네요. 외심, 내심이. 됐죠? 그런 뜻이네, 지금.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각의 두 변의 내리 수순의 길이는, 당연히 같죠? 그죠? 이건 왜 같습니까? 이거 공통변 하나 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각이 같죠, 일단은. 각 같고. 그 다음에 굳이 지금 이거 내리면은 이거 직각 똑같잖아요. 그걸 해야 되네. 이거는 R이고 그죠? 이거 R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B변 H 그 다음에 이거 A RH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내심의 응용. 외심에도 있듯이 이것도 응용하는 거잘 나오죠? ABC 내심일 때 자, XX, YY, ZZ. 당연히 이것도 EX 플러스 EY 플러스 EZ 180도 돼야 되니까, X, YZ 다, 하나씩 더한 건 90도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게 되면은, 좀잘안 보이는데, 요거를 꼬표로 할까? 꼬표로 하고, 요거 세모.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요거는, 동그라미하고, 꼽혀 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꼽혀하고 세모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꼽혀 하나 두개 있고, 그죠? 여기는 동그라미 꼽혀 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동그라미 아까 어디 갔죠? 요걸 하게 되면은 꼽표, 동그라미, 세모는 90도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각을 나타낼 때 동그라미, 꼽표, 세모, 요거는 이건 90도죠, 그죠? 90도 더하기 꼽표 하나 남죠. 꼽표는 이거 여기가 꼽표 두 개니까 꼽표 두 개. 여기에 만약에 A라 하면은 그죠? 여기 A라면은 2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이거 이걸 반하였고 이거 5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90, 요거 a를 하면은 90도 더하기 요거의 반, 맞잖아요. 요거의 반, 그죠? 됐잖아요, 90도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승리됩니다.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r, 그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그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B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보게 되더라도 요 있죠, 요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C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BC죠. 자, 이거 다 더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죠? 근데 같은 거 묶읍시다.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 묶으면은 AB 더하기 AC 더하기 BC가 됩니다. 116번. 자, 접선. 자, 직각을 이루죠, 그죠? 그럼 여기는 30도가 돼야 되죠, 그죠? 30도.
117번. 자, 이것도 물론 직각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x는 x 더하기 25는 90도가 돼야 되니까 65도가 되겠네요. 118번. 이등분선, 각 A와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 하고, 그 다음에 S세변 AB, BC, CA 내림반을 C, D, E, F 수순의 발을, ID는, 일단 ID 여기 있죠? 자, 요거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삼각형 해볼게요. 일단은, 요 공통 변이죠, 그죠? 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직각이죠. 직각이죠, 그죠? 직각. 그 다음에 각이 같잖아요. 각두개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낀 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각두개 같고, 여기 변 하나 같은데, 각 하나는 직각이니까 R. 그죠? 그 다음에, 공통 변이, B변에 해당되니까 H. 요거 H잖아요, 그죠? H, 그 다음에 각두개 같으니까 RHA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이 ID는, 그죠? 이 ID는 IF와 같네. 그죠? 합동이라서 ID, IF는 같다. 같습니다. 그리고, IDI. 자, 요거. 요렇게 봤을 때, 자, 요거랑 요거 보려고 하는데, 자, 요거 뭡니까? 이것도 공통이죠? 자, 직각이죠? 그죠? 직각. 그러면 R, H인데 각두개 같잖아요, 그죠? RHA 합동이니까 자 ID하고 IE가 같네. 그래서 여기 IF하고 IE도 같네, 그죠? 됐죠? 그다음 삼각형 점 I는 이거 좀 치우고. 점 I는 CE와 CF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점 I는 CE와 CF. 자, 요거는 좀 놔뒀다고.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 IF는 IE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를 하고 같죠, 그죠? 이 뜻이죠, 지금. I는 CE, CF에 같은 거리에 있고, 됐죠, 이제. 그래 돼요. 승기하고 갖다 표시 해놔야죠, 그죠? 조금 전에 한 거. 그 다음에 각 ICE는 ICE, ICE, 이쪽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일단은, 변 하나 같잖아요, 그죠? 변 하나 같고, 이거 공통 변이죠, 이거. 이것도 공통 변이고, 그 다음에 이거 직각이죠. 이것도 뭡니까? R, H, S 합동이네. 이건 RH의 S 합동이네, 두 개는. 그죠? R, H, S. 됐죠, 그죠? 낀, 두 변에 낀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RHS 해야 됩니다. 합동이잖아요. 합동이니까, 각 ICE, ICE, 요거는, 각 ICF랑 같네. 그죠? 따라서 ICE는 뭡니까? 각 C의 이등분선 되죠? 이등분선. 이므로 삼각형의 세네가 이등분선 한 점, 아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런 증명이, 제가 몇십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119번. 내심일 때. 내심은, 자, 요리 되죠? 요리 되고, 그죠? IA는 IC. IC.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ID는 IE. ID는 IE. 맞죠? 그 다음에 AD는 BD. AD. AD는 BD. 요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IBE. IBE. 요거죠? 그 다음에 ICE. ICE. 요걸 말해. 요거는 관계없죠? 그죠? 요건 아니죠. DBI. DBI. 요거죠. 그 다음에 EBI, EBI. 요거죠. 각의 이등분선.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124번. 자, 내심이랬죠. 내심이니까, 일단은 각
요거는 X는 볼륨이 35도네? 그죠? 각은 이등분선이 그죠? 35도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X, 5, 5. 다 같잖아요, 그죠? 내심일 때는. X는 그럼 5죠? 5cm. 126번. 자, 요거, 어쨌든, 이 가기가, 이거 32고, 그죠? 몰라도 돼,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거 다 합해갖고 90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X 더하기, 32 더하기, 24는 90. X는 90 빼기, 56은, 34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봅시다. 여기 20, 그죠? 그 다음에 이 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요 80에 반하고 90도 더하기 80도에 반 40, 요 130이네, 그죠? 130도고 그럼 여기 20도니까 그죠? 150, 여기는 30도가 돼야 되네, 그죠? 30도가 되면 되겠네. 70, 이거 128번은, 90 더하기 70의 반, 35. 그래서 125도가 되어있네요. 그 다음 여기를 120이 되어있네요, 그죠? 120이 되어있고, 그러면은, 120이 생성되는 1 되잖아. 120은 90도 더하기 2분의 1, x에서 90, 120 됐잖아요. 넘기면은, 30도는 2분의 1, x. X는 60도가 되어있네. 130번. 자, 이거 뭐, 이거, 요거, 요거 다 갖고, 그죠? 반지름. 그리고 이게 6이면 이 길이 같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6, 6대잖아요, 그죠? 6대고. 그럼 X는 4cm네, 그죠? 그 다음에 6이면 여기가 6대죠? 그 다음에, 여기 X잖아요, 그죠? 여기 X니까. X 더하기 6은 14가 돼야 되죠, 그죠? X는, 그래서 8cm. 132번. 오른쪽 그림에서 I는 ABC의 내심이고, 내접분의 반지름의 길이는 2.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되겠네. AB는 5. 13, 12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끄면 되겠죠. 이렇게 끄갖고, 자,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2 하면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3은 13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는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되죠. 12 더하기 5 더하기 14. 그러면 30제곱cm가 되겠네요. 133번. 외심이랬죠? 외심이면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OA, OB, OC. 맞죠? 그죠? 각 OAD, OAD. 그 다음에 OBD, OBD. 같죠? OBE. OBE, 그 다음에 OCE, 같죠. 그 다음에, 각 OCF, OCF, 그 다음에 OAF, 같죠. 삼각형 OEC, OEC, 그 다음에 OFC, OFC. 자, 이건 아니죠, 그죠? 답 5번이 옳지 않네요. 134번. 외심. 이때. 자, 이리 갔죠, 그죠? 갔고, 36, 90도. 그리고, ODB는 90도에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이거 36도면 여기는 몇 도입니까? 여기는, 54도. 맞죠? 54도죠? 54도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돼갖고, 이등변 삼각형이 그죠?
그죠? 밑배 같아야 되네. 밑각. 아, 밑각. 그러면 54는 그 x는 54도 되겠네. 같아야 되네. 54도. 135번. 외심이다. 외심이면은, 자, 이렇게 갔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여기 5고, 자, 이거 5면은 수직 이등분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 자, 요렇게, 요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여기도 5잖아요. 그죠? 수직 이등분수 올려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가 6이고, 당연히 여기가 7이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 10 더하기, 요거, 12 더하기, 요거, 14는 22. 그 다음에 36cm가 되겠네요. 136번. 자, 외심이랬죠? 외심이고, OAC는 40도. 그러면은, 외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리 끄게 되면은, 끄게 되면은, 자, 이거 해보면 되죠, 그죠? 여기, 여기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같으니까 여기는 40도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같으니까, 여기 30도 되죠. 그래서 70도가 되죠. 137번. 이 뭐, 원이래. 원이었다. 뭐, 이 뜻인 거죠. 원이니까, 이 세 꼭지점, 요 위에 있는 것만, 뭐, 알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그죠? 외심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 같은 거, 그죠? 외심, 수직 이등분수를, 이렇게 뭐, 올려갖고, 그죠? 예를 들면, 입 만나는 곳을 외심을 하게 되면은,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삼각형 세변에 수직 이등분수를 교차. 이게 외심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5번. 138번. 외심. 외심이 12cm이다. AOC의 둘레 길이가 26일 때, 그러면은, 12, 14. 그럼 여기가 7이란 소리예요, 그죠? 맞죠? AOC라니까. 7. 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좀 너무 못생긴다. 실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 자, 이것도, 아, 외접원의 넓이잖아요. 그럼 바로 뭐, 이게 반지름특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지름이죠? 외접원의 넓이. 그럼 구하면 되네. 파이알 제곱. 49,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139번. 자, 5가 외심. 외심이랬으니까. 자, 이렇게 다 갔네요. 그죠? 그럼 80도. 그러면은, 이각. 이각은, 100도가 돼야 되니까, 이건 50도. 여기 50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0도. 그럼 여기. 이게 두 개가 20을 제하면은 160도가 돼야 되니까, 80도가 되겠네요. 그죠? 80도, 요거. 80도 되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건 80도가 50도고, 130도가 되겠네. 140번. 이것도 5가 외심이랬으니까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다 되네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 되고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OA, OC, OA, OC니까 여기 몇 도 됩니까? 25 되고 그 다음에 55 이렇게는 55도 되네. 그러면은 110, 여기는 70이 되네. 그죠? 자, 그래놓고, 각 AOC는 여기죠. 여기죠, 여기. 이게 근데 50, 이거 두 개 50이니까, 여기는 130이 되겠네요. 그죠? 또 되고, BOC. 여기는 이게 70이니까,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60이 되고, 그 다음 OBC는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죠. 자, 여기가 6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60도잖아요. 그죠? 60도.
그럼 여기 60도, 120도 되니까 이등변상이 그냥 여기도 60도, 60도 돼야지. O, B, C, 그죠? 그럼 이것도 60도. 141번, O는 ABC 외심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죠, 그죠? 그리고 각 O, AB의 크기를 구했는데, 뭐, 알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이 길을 우리 L에 둡시다. L에 두고, 그럼 여기도 A가 되겠네, 그죠? A 되고. 그 다음에 54 더하기 A, 그럼 이 각이 54 더하기 A가 되겠네, 그죠? 54도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각이랑 같잖아요, 그죠? 16 더하기 A. 그럼 요거는 16 더하기 A.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각, 이거 16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각, 16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 각, 54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 각, 54는 180이 되면 되겠네. 2를 다 나누면은 요거는 16 더하기 A, 16 더하기 A, 그 다음에 54는 90이 되면 되고, A는 90 빼기 70은 20이 되고, 우리가 구하자는 건 O, AB. 자, 여기니까 16 더하기 A에다가 20 불러야 되죠. 그래서 36도, 2번이 되겠네요. 142번 외심. 그럼 이것도 이렇게 꺼야 되죠. 이렇게 꺾고, 자, 이렇게 꺾고, 30도, 여기 30도네. 30도. 그 다음 여기, 그러면 70도죠. 이두 개. 같아야 되니까 70도. 그러면 140. 그럼 여기는 40. 됐죠? 그 다음에 요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A를 합시다. A라 하면은 여기 뭡니까? 30 더하기 A네, 이거는. 됐죠? 그러면은 또 삼각형 ABC에서 40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70 더하기 30 더하기 A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는 18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110, 140. 140 더하기 2A는 180. 2A는 40. A는 20이 되겠네요, 그죠? A는 20이고, 각 ACB 크기 보니까 20도, 1번 됐습니다. 143번. 삼각형 ABC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랬죠. 삼각형 ABC의 외주변의 둘레의 길이, 그랬죠, 그죠? 직각삼각형이면은, 자, 외주변은 1이 되잖아요. 자, 1이 되죠, 이거. 지름이 되고, 그죠? 그리고, 외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원의 중심이 되고, 이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되죠? 5가 되니까 둘레 길이니까, ABC 외접면 둘레 길이니까 2πr. 그러면 10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44번. 그리고 삼각형 ABC 외심 O가 BC 위에 있다. BC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요 직각이란 소리죠, 그죠? 그죠? BP 위에 있으려면은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OAB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여기가 35도죠, 그죠? 그럼 여기는 55도. 그죠? 55도. 그래서 55도가 됩니다. 145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각 C는 90도 직각삼각형에 비해서 빗변. 그럼 외심이죠. 그럼 이게 되겠네 또, 그죠? MCB는 40도. MCB. 자, 여기는 같은, 이거 40도 맞죠?
40도, 금융이는 50도. ACM. 뭐, 이거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그죠? BMC는, 여기는 100도가 돼야 되죠. 그죠? 100 맞고. MA, MB, MC, 맞죠. 삼각형 AMC, AMC는, 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죠? 146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각시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외심이다. 그럼 외심 되고, 여기는 2분의 17. OBC. 그럼 여기는 2분의 17. 그죠? 둘레 길이. 여기도 2분의 17이잖아요. 그죠? 2분의 17. 그럼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17 더하기 8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17 더하기 8 되어서 25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147번. 각시는 90도고 ABC 외심이다. 그러면 O는 AB의 중점이 되죠. AB의 중점. 중점일 때 넓이는 요거 두 넓이는 같게 되잖아요. 그죠? 같게 되고, 그러므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넓이는 총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6이 되는데 3이 딱 되겠네요. 그죠? 3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48번. 가게에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B점 BC의 중점이다. 중점이면은 또 이리 되죠. 그죠? 외심이니까 3대 2 AOB.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를 3A라 하면은 여기를 2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3A 더하기 2A는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80도. 그러면 A는 5, 35, 5, 6, 3, 36도. 얘는 36도는 그죠? 그럼 여기는 72가 되잖아요. 그죠? 70이니까 180에서 72를 빼면은 8. 108이죠? 그럼 여기는 이 각하고 이 각 같으니까, 그죠? 같으니까 여기는 54도가 되면 되죠? 54도. 답 2번입니다. 149번. OBC는 20도. 자, 외심이니까 어차피. 자, 우리 그냥, 자, 이래 되죠, 그죠? 여기 20이잖아요, 그죠? 20이고, 그럼 여기는 50이죠? 자, 외심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두 배가 되죠, 여기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50에 두 배니까 100이네, 그죠? 100.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50번. 외심. 그럼 18도, 그럼 여기는 18도 되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뜨리고 18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각은 그러면은 41도 되죠. 41도 되고, 그럼 여기는 82니까 지금 이 각도 X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80에서 82를 빼면은 8, 98. 그의 반이니까 49도가 되네요. 49도. 151번.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교점을 O라 하자. 외심이죠. 그러면 외심. 각 A는 52도. 그 다음에 OBC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이랬죠. 일단 요리 꺾고. 자, 이렇게 껐을 때. 그럼 여기 X라면은 여기 X죠. 그죠? X.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몇 도 됩니까? 이거의 두 배니까 104도가 되죠. 104도니까 180에서 104를 빼면은 6. 76이니까 38도씩 되겠네요. 그죠? 그죠? X는. 답은 4번입니다. 152번. 외심이고, 40도, 25도,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쭉또 꺼주고, 다 갔죠, 그죠? 그
같고, 65도니까 여기는 130도 되겠네요, 그죠? 각 A에서 각 B를 빼라고? 각 A에서 각 B를 뺀다. 일단은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다 적어봅시다. 요, 40이죠? 요거, 25죠? 25고, 130이니까, 50이니까, 이건 25도죠, 25도. 요 25도, 요거 25도. 됐죠? 각 A는 그러면은, 각 A는 65도죠, 65도. 빼기, 각 B는 50이죠. 50. 그죠? 그러면은 15도가 되네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153번. ODOE 같고, 같으면은, 자, 여기 꺼보세요, 이거. 자, 여기 꺾게 되면은, 공통 변이고, 모서리죠, 그죠? 빗변, 빗변. 그 다음에 각, 이거 R이죠? 가쪽 R이죠? R. 그 다음에 빗변 H. 그 다음에 이 길이 가짜네요, 그죠? S.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여기는 28도 되겠네, 28도. 그죠? 여기도 28도. 요렇게 문제 특이하게 내놨네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X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딱 끄면은, 몇십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여기는 28이 되겠네, 28. 그리고 여기, 이건, 여기가 56이니까 여기는 26, 12, 50, 10, 112도가 되고, 그러면, 이각하고 이각 같잖아요, 그죠? 180에서 112를 빼면은 8, 68이니까 여기는 34도가 되죠. 각 X 크기, 자, 28 더하기 34 하면 되죠. 28 더하기 34를 하게 되면은 62도네요, 그죠? 154번 외심이네, 또 외심이면은 여기는 124도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X자네요, 그죠? 그러면 180에서 124를 빼게 되면 6, 56. 그러면 2는 4, 2, 8, 16. 28도씩 되겠네요, 그죠? 28도. 답 5번입니다. 155번. 외심이고 120이면은 여기는 60도가 되죠, 그죠? 60도가 되고. 그 다음에 X니까 여기 X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X. X 더하기 Y. 60이네, 바로. 그래서 답 3번. 156번. 외심이고 108. 그럼 여기는 54. 그다음 이거 56이니까 일단은 놔두고, 일일이 갔잖아요, 그죠? 일일이 갔기 때문에 108, 180에서 108을 빼게 되면은 2, 70이니까 여기가 36도, 여기 36.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럼 56에서 36 여기는 20. 20이고, 그 다음에, 또 1이 꺼야 되겠네. 자, 1이 꺾게 되면은, 여기, 얼마죠? 20. 그럼 여기는, 34. 그럼 여기 34가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죠? 34. 그러면은, ABC 크기는 36 더하기 34. 70도가 되네요, 그죠? 157번. 외접 원이다 또 이랬는데, 그죠? 그럼 O가 외심이 되겠네요, 그죠? 외심이 되고, 그러면은 20. 자, 이것도 뭐 항상 보조선 열심히 끄면 됩니다, 외심. 그러면 여기는 2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0, 60이니까 X는 120, 그죠? 120 되겠죠? 다 뽑아. 158번. 외심이고 이각 BAC
BAC 각 B 각 B 그 다음에 ACB ACB 2대 3대4다. 그러면은 여기를 BAC BAC를 여기를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각 B 여기를 그러면 삼각 3A를 하면 되고 ACB를 4A를 하면 됩니다. 됐죠? 4A를 하면 되고 그러면은 2A 더하기 3A 더하기 4A는 몇 도입니까? 180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9A는 180, A는 20. 그럼 여기는 40, 80, 60이 되는 거죠? 자, 이거 60이니까, 이거 60이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두 배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120도가 되는 거죠. 159번. 자, 부채꼴 넓히려고 해라 이랬는데. 자, 그럼 여기가 30. 여기가 40. 70이죠? 그럼 여기는 140도. 부채꼴 넓이는 파이 r 제곱. 36 파이 곱하기 360도 중에서 140을 차지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27, 24, 18. 요거 이내, 그죠? 그럼 27, 24, 14, 파이. 답은 5번입니다. 160번.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점아이가 ABC의 내심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내심이 내심. 내심은, 자, 안에 원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죠, 그죠? ADAF. ADAF,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같잖아요, 이거는, 그죠?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그죠? 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AICI. AICI. 이건 아니죠? 외심일 때 그런 거고. BIE. BIE. 그 다음에, CIE. CIA. 요거는 뭐,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알수 없죠, 이것도. I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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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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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삼각형 IBD. IBD. 자, 여기죠. 그 다음에 IBE. 이거 넓이 맞죠? 그죠? 맞습니다. 5번.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공통이죠? 공통이죠? 직각이죠? 직각? 이거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R, HP변 A, RHA 합동이에요. 그죠? RHA 합동입니다. 161번. 외심인 것과 내심인 것. 자, 외심을 찾아봅시다.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을 꺼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띄고 보세요. 띄고 보면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 껐죠? 그럼 이게 외심이죠. 띄고 외심이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니은 보입니까? 이건 니은. 각의 이등분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심은 띄고, 내심은 니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2번. 자, 내심이다. 내심일 때 130도는 어떻게 되대요? 130도는 이 각을 y라면은 90도 더하기 2분의 y를 했을 때 13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40은 2분의 y. y는 80이네. 여기는 8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2도죠?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네. 이거, 저 괜히 했네, 이거 와, 그죠? 이게 X잖아요, 그죠? X, 22. 맞죠, 그죠? 그럼 130이니까, X 더하기, 130, 이거죠? X 더하기, 130 더하기 22는 180이 되죠.
X는 180빼기 152는 8, 7에서 5 빼면 28, 28도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3번. 이등변 상각기니 그죠? 44니까 180에서 44를 빼면 6, 7에서 4 빼면 3, 136. 그러면은 2, 6, 22, 80이면 68도. 이게 68도인 거죠. 68도. 자, 여기도 68도. 그 다음에, 아이가 내심이네. 아이가 내심이니까 여기는, 여기 각도는 44 곱하기, 2분의 44한 다음에 90도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2니까 112도가 되네요. 그죠? 112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외심이래. ABC, 근데 저 I-C는 삼각형 IBC, IBC의 그 내심이네요. IBC. 그러면은 이 각은 요거와 관계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또 내심이니까 90 더하기 2분의 112를 하면 되는 거죠. 90 더하기 2, 5, 10, 2, 6, 10이 되었고 146도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I-BC를 구하라. I-BC, I-BC면 여기죠. 자, 저렇게 됐을 때 자, 일단은, 각의 그, 2등분 각인데,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요건 알 수 있잖아요. 68도의 반이 여기는 34도죠. 33 맞습니까? 34가 되죠. 당연히 여기도 34죠. 2등분 상각, 그리고 여기 34. 34고, 그 다음, 자, 34에 또 반대, 이게 내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34의 반이 되죠. 이게 몇 도입니까? 17이 되네. 그죠? 아, 바로 그랬네, 그냥 17. 그냥 복잡해 갈 줄 알았는데. 자, 17도입니다. 그래서. 17도. 예. 164번. 자, 내심이랬죠? 내심이면은, 자, 요거. 90 더하기 40 하면 되죠. 요거 반. 그러면 130이네. 그죠? 100. 30. 그리고 여기 X고, 여기 27 될 거잖아요. 그죠? 이등분선일 거죠. 그러면은 X 더하기 130 더하기 27은 180이 되면 되고, X는 그러면 이거는 180 빼기 157은 23도가 되는 거죠. 23도. 답 3번. 165번, 42도, 자, 내심이죠. 42도, y는, 42도네요. 그죠? 42도고, 그 다음에, 여기, 72도죠. 72도면 여기는, 180 빼기 72, 74죠. 그죠? 74니까, 6, 7에서 0, 106도. 106도고 이 각은 자, 이 각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90도 더하기 요 각을 뭐 z라 할까? z. 2분의 z 한 게 106도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z는 90이 넘어가면은 6. 16. 그죠? z는 32. 32인데 그 반이잖아요. 그죠? 이게 XX, 그죠? 그래서 X는 16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구하자는 Y-X네. Y가 42고 마이너스 16을 하게 되면 6, 31 빼면 2, 26도. 답 2번. 166번. 각 B의 이등분선, 각시 이등분선, 그렇습니다. 자, 내심이죠, 내심. 내심. 그러면 여기는 42.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84니까 x는 90 더하기 42겠네. 그러면 132겠네. 그죠? 각 x 그132 1번. 167번 내심이다 이랬죠. 그죠? 25 그럼 여기 25 30 여기 30 그러면 50 50하고 60하고 110이죠. 그럼 여기는 70 IAD 하여튼 뭐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여기는 90 더하기 35를 하면 되죠. 125도니죠. 여기는 125도. 자 그리고 이거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거는 60이잖아요, 그죠? 60, 60, 90.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30, 30이고 그 다음에 이거 30이고 여기는 몇 도입니까? 여기는? 70의 반이잖아요, 그죠? 이는 35도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IAD 크기 여기 조그만 거 여기는 몇 도 됩니까? 60, 이거 65니까 70 되니까 이거는 5도네요, 5도. 오, 5도. 이거 별표 치세요. 5도. 답 4번. 168번. 각 X 더하기 각 Y를 구하라 이랬는데, 이거는 여기는 90 더하기 35는 125. 이거는 125네, 그죠? 자, x, y를 구하려고 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자, 이거를 a라면은, 요 a가 되겠죠. 요 b. 자,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x는, 할 필요 없네.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x는 하지 말고, 자, 이건 아니고, a 더하기 x는 125가 돼야 되잖아요. 삼각형이 왜가? 자,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x는 125. 맞죠? a 더하기 x는 이렇게 거예요. 12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b하고 y를 더하게 되면은, 뭐가 125 되잖아요. 이것도 삼각형 외곽이니까. 그죠? 125. 자, 그럼 이것 두 개 더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y는 250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a 더하기 b는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이거 두 개는. 요거는 180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몇 도 돼야 됩니까? 하면은 55도죠, 그죠? 55. 그래서 이거는 55잖아요, 그죠? 그래서 55 더하기 x 더하기 y는 250. 그래서 x 더하기 y 구했잖아요, 그죠? x 더하기 y는 55로가 넘어가면은 5, 4, 9, 195도. 195도가 됩니다. 자, 169번. 내심이고, 110도죠? 그러면은, 이 각을 뭐, y를 할까, y? y를 합시다. y를 해야 되겠다죠? 2x를 해야 되겠네? 그죠? 2x. 자, 2x 하면 되잖아요. 이등분선이니까, 그죠? 2x. 자, 됐죠, 그죠? 2x라면은, 110은, 90도 더하기, 2분의 2x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x는 20이 되죠? 각 x 크기 그려진 거 20. 답 4번. 170번. AB는 AC, 됐죠? 이등분 삼각형이네, 그죠?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76도니까, 76도면은 180, 76 빼면은 4, 7에서 7로 0, 104. 그럼 여기는 52도네. AI 시키리, 그럼 이거는 90 더하기 2분의 52를 하면 되네. 90 더하기 2는 4, 2, 62. 116이 되네, 그죠? 116도.
171번. 내심이고 IAB는 35도. 그럼 여기는 35도. 25도, 여기 25도. 그죠? 자, 이거 합하면은 60이니까 Y는 120이 되죠. X. 자, 120도는, 그죠? 120은, 그죠? 90 더하기 2분의 X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은 2분의 X. X는 60. 각 X 더하기 각 Y니까 60 더하기 120은 180. 5번입니다. 172번. 내심이고, AIB, BRC. 자, 뭐,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두면 됩니다. AIB니까 여기죠. 여기 OA. 그 다음에 BIC. 여기 6A. 그 다음에 AIC. 7A. 자, 그러면 OA 더하기 6A 더하기 7A는 180, 아, 360이 되죠. 180 말고. 자, 익숙하니까 그렇죠. 습관적으로. 360이 됩니다. 그죠? 그럼 18, A는 360. 그럼 A는 20이 되겠죠. 그죠? 그럼 ABC의 크기를 구하라 이랬는데, 7A, 이거 말면 되잖아요. 그죠? 20이니까 140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ABC 크기, 만약 이거를 X라 하면은, 그럼 140은 90 더하기 2분의 X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50은 2분의 X. X는 100이 되죠. 100도가 됩니다. 173번. 삼각형 ABC의 내심. 자, 그럼 일단은 여기는 26. 그러면 이 크기는 52. I는 ABC의 내심이니까, I는 ABC의 내심. 자, 이각은 90 더하기 26 하면 되죠. 그죠? 그럼 116이죠. 그죠? 그 다음에, I'C는 IBC의 내심이죠. 그러면 요거는 또 116하고 관계있으니까, 그죠? 90 더하기 2분의 116을 하면 되죠. 그죠? 90 더하기 2, 5, 10, 2, 8, 16. 그럼 148.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74번. 내심. 이거, AB는 10. 자, 이거 할 때 이렇게, 그죠? 직각. 직각, 그죠? 요렇게 직각. 되죠? ABC 넓이가 48일 때, 내저분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R이라도 뭐죠?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6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이 48이라 통용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8 5 5 18R은 48이죠. 그죠? 그러면은 6 3 18 6 8이 48 R은 3분의 8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175번. AC는 12, 3. 삼각형 ABC의 넓이가 51일 때, ABBC. 자, 요거 A라고, 요거를 B라 합시다.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소리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3. 3 되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는 뭐 11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세 삼각형의 합, 넓이 합. 그러면은 요거는 2를 다 곱하게 되면은 3b 플러스 3a 더하기 36은 102. 3b 더하기 3a는 36이 넘어가면은 6. 9에서 3 빼면 6. 이렇게 되죠? 그럼 a 더하기 b는 22cm가 되겠네요. 176번. 오른쪽 그림에서 i는 각 c는 90도 직각삼각형의 ABC의 내심이다. 해놨네요. 그죠? 내심. 내심. 이거 R. 여기가 R이고, 이거 R이겠네. 그죠? IAB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랬는데. 자, 이 R이고, R이고. 여기도 R이잖아요. 그죠? 여기 R. 다 이래야 돼. 이 특징이. 이게 직각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R이고, 여기는, 일단은 전체 넓이를 구합시다.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네. 8이 16, 8이 8, 9. 자,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언제는 R이죠. 한 다음에, 변의 길이만 다 더하면 되죠. 20 더하기 12 더하기 16.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는 2분의 1 R, 요거는 32, 48. 24R. 24R은 96이죠, 그죠? R은 24분의 96. 428, 416, 4624, 4. 그러면은 R은 4cm가 되죠. 자, 전 넓이는 2분의 1. 자, 요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되고, 그럼 40제곱cm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7번. 자, 이것도 뭐 유사한 문제네.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그죠? 자, 정사각형이 되어버리네, 그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 넓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은 24가 되죠? 24는, 그죠? 24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 더하기 8 더하기 6은 요거는 24죠. 24니까 12R이네. 12R은 24. 그럼 R은 2가 되네요. 그죠? 요 2입니다. 2가 되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사각형 정사각형 넓이에서 그죠?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거 4분의 1 원 이거 빼면 되는 거죠. 정사각형 넓이는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요 넓이는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알 제곱 4파이의 4동가리 그죠? 4분의 1 원이니까 파이가 되죠. 그죠? 그럼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면은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4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78번. 오른쪽 그림에서 오는 ABC의 내접원이다. ABC의 둘레의 길이가 32. 그러면은 A, B, C를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2고 105의 둘레의 길이가 6파이. 6파이면은 요 R이라 했을 때 그죠? 2파이 R은 6파이라고. 그러면은 R은 3이네요. 3이죠. 3 되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그죠? C에서 빼기 파이 R 제곱 3 구했죠. 그죠? 3 구했더니 1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9파이를 빼면 되는 거죠. 빼면은 색칠한 부분이 넓이가 나오네. 그리고 R은 요건 3이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2잖아요. 다시 적으면 2분의
3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32죠? 32고, 빼기 9파 1이 되네. 그러면은 1이 되고, 48-9파 1이 되는 거죠? 뭐, 제곱 센티미터. 179번 내심이고 내접원과 ABBC의 접점이다. 아, 접점. 접점. 자, 이렇게 되죠. 접점. 자, 이렇게 AD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는 AD의 길이. 자, 여기 X. 그럼 여기도 X가 되죠. 그럼 여기는 10-X. 그럼 여기도 10-X. 자, 그럼 여기는 뭐 됩니까? 여기는 5 마이너스 x. 그럼 여기도 5 마이너스 x. 자, 이거 두개 더한 게 7이 돼야 되는 거죠? 7. 그럼 5 마이너스 x 더하기 10 마이너스 x가 7 돼야 돼요. 마이너스 2x는 요거 15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x는 4.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다음 180. 오른쪽 그림에서 점화에는 ABC의 내심이고, 그리고 또 BC의 길이를 구해라고. BC의 길이. 자, 일단 이거는 그러면 3 되고, 여기는 2 되고, 여기 5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5 되겠네. BC의 길이는 8. 답 3번. 181번. 90도고, 내접은 아이의 반지름길이 4. 그럼 여기도 4. 그럼 여기 4. 여기 4. 여기 12. 여기 12. AB 길이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는 8. 여기 8. 8하고 4 다음 12. 답 4번. 자, 182번.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cm이고, 빗변의 길이 25. 자, 이거는 좀 이렇게 그려야 돼. 자, 원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 직각 삼각형.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심. 그리고, 반지름 길이 5래 했으니까, 이게 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길이가 25.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넓이는 이랬으니까, 여기 5. 그러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라 합시다. 그러면 넓이는, 넓이를 구할 때 보면, 우리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해갖고, 자, 이세 삼각형 넓이 합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이거 어차피 내려면은 이게 5고, 그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5 더하기 A 더하기 5 더하기 B 더하기 5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기, 잘 보게 되면은,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가 되잖아요, 여기가. A죠. 여기는 B가 되죠. 그래서 뭡니까? A 더하기 B는 25죠. 그럼 여기 25를 넣으면 되잖아요. A 더하기 B는 25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여기 25잖아요, 그죠? 25고, 여기 25 있죠. 그 다음에 요거 10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60이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0. 30. 그럼, 150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 3번이 됩니다. 183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아이가 ABC의 내심일 때, 점 I를 지나고 BC에 평행한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각각 D이라 하자. 그래서 AB는 10이고, 그 다음에 AC는 15. 자, 이래 되면은, 이래 되죠. 보조선 끝이. 일단 내심이니까. 끊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죠? 같고, 자, 이거 윽곽이죠? 같네.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네. 그죠? 맞습니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끊게 되면은, 이각, 이각, 그리고 윽곽, 이각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요. 자, 그리고 ADE의 둘레 길이를 구해냈잖아요. 그죠? ADE의 둘레 길이.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길이 더한 거는 얼마 됩니까? 12가 되죠? 12. 자, 그 다음 여기서 볼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한 거는 15가 되죠? 이 길이 같으니까, 그죠? 15. 이래 되네. 이 두 개. 그러면은, AD의 그, 둘레 길이는 12-15네. 27. 자, 이렇게 됩니다. 184번. 자, 이것도 유사 문제인데. 자, 평행해 갖고 내심이랬죠, 그죠? 평행하니까. 자, 그러면, 요각, 요각, 이렇게 다 갔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다 갔잖아요. 그러므로, 여기가, 여기는 6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4가 되겠네. DB의 길이. 그럼 여기가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4cm가 됩니다. 185번. 내심. 내심이고. 그러면 항상 보조선 꺼주세요. 자, 또, 뭐, 평행하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윽곽.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4잖아요. 그죠? 4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 D의 길이는, 그럼 9가 되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86번. 내심, 이등변 삼각형이네, 또. 이등변 삼각형이고, 되고, ADE의 둘레 길이가 20. 20이다. ADE. ADE. 이게 20이라는 소리가 되네,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조선을 꽂게 되면은, 그죠? 자, 요거 다 갔잖아요, 그죠? 됐죠? 그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리 갖고, 그죠? 요거 두 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됐고. 그러면은, AB의 길이를, AB의 길이를 구해냈잖아요, 그죠? 지금, 요까지가 지금 20이니까, 아까 AD, 요게 20이잖아요, 그죠? 20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입었을 때, 요만큼, 자, 요렇게 하면 되겠다.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요 길이. 요만큼이 이 길이와 똑같죠? 이 길이 똑같죠, 그죠? 그리고, 요만큼이 이 길이와 같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AB 더하기 AC가 20이란 말이죠, 그죠? 됐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했잖아요, 그죠? AB는 AC니까. AB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반. 그래서 10cm가 되겠네요. 자, 187번. 내심이고, 그 다음에 AB, ID. 보이죠? 다. 그러면 일단은 또 보조선 끄세요. 내심이니까.
이런 식으로 딱 뽑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갔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평행, 이쪽이 평행하니까, 아, 요거 말고 이쪽으로 해야 되네, 이거는. 그죠? 이제 요걸 합시다. 자, 잠시만. 요리, 그죠? 요리, 요렇게 갔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IDE의 둘레 길이를 구해라. 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IDE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네. 이 길이가 이거고. 그죠? 그럼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DE의 둘레 길이는 그냥 요걸 다 구하는 거 똑같게 되네. 그죠? 10이네. 답 5번이네. 그죠? 188번. 오른쪽 그림에서 I는 ABC의 내심이다. 내심. 잘해주죠? 그러면은 이 길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니까 이 길이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이리 되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은, 그죠? 이 길이 합하고 같죠, 그죠? 22죠, 이거. 요 둘레 길이는 22cm가 되죠. 자, 그래 되고 ADE의 4주변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R이라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요거 만약에 뭐 ABC라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라고? 22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2잖아요, 그죠? 22 둘레 길이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2는 22가 되고, R은 2가 되네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89번. OI는 각각 MC의 외심과 내심이다. 자, O는 이거는 외심이잖아요. 외심이니까 여기는 50도가 되는 거죠. 자, X는 내심이랬으니까, X는 90 더하기 요거의 반, 25도. 그러면 115도가 되는 거죠. 115도입니다. 190번. 외심과 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각형의 외심은 3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맞죠. 삼각형의 외심은 외심에서 3꼭짓점이 이런 그림 같다. 맞죠. 내심은 3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맞습니다.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일치합니다. 직각삼각형의 아 이거 외심이죠. 외심이 빗별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91번 ABC의 외심이다. 요거는 그럼 외심이니까 EX 되고 그 다음에 내심이랬죠. 요거는 그럼 이 각은 90 플러스 2분의 X 일치한다네. 그죠? 일치니까 EX는 90 플러스 2분의 X. 자, 넘어가면은 2분의 3x는 90, x는 60도가 되겠네요. 192번 원오는 삼각형 ABC에 외접하고, 그럼 이거는 외심이네, 그죠? 외심. I는 ABC에 내접한다. 이거는 내심. 그러놓고 I는 내심이고 외심이고. I는 삼각형 ABC의 3변의 수직, 아니죠. 3각의 이등분선이죠. 이등분선. 그죠? 이거 틀렸네. 그죠? 점 O에서 외심일 때는, 3꼭짓점 이런 그림 같다. 맞죠? 기역, 니은, 니얼. 답 4번.
193번. O, I는 각각, A, B는 A, C인 이등변 삼각형 A, B, C인 외심. O는 외심이네요. 그죠? 외심이면 여기는 68도죠. 68. 그 다음에 여기는 내심이니까, 내심은, 삼각형 A, B, C의 외심 내심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90 플러스 17 하면 되네요. 그죠? 107이네요. 그죠? 107도. 그 다음에 각액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107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어차피 근데 이거 34,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4에서 빼고 요거를 볼 수 있네요. 그죠? 볼 수 있네. 180에서 34를 빼면은 6, 7에서 3 빼면 4, 146. 146이니까 73도씩 되네요. 이건. 73도가 되는 거죠. 73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내심. 그러니까 반 되니까, 여기는, 여기, 그죠? 여기는 2분의 73이 되겠죠. 2분의 73. 됐죠? 내심이니까, 그죠? 각이 2등분이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73이 되겠네. 그 다음 또, 자, 이 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각. 그 다음 이 각을 볼 수 있네. 요 각. 요 각은, 우리 요거 68, 지금 이리끼리 같잖아요. 그죠? 이리. 그죠? 그러면 68에서 빼갖고 또 2를 나누면 되겠네. 180에서 68을 빼게 되면 2, 7에서 6 빼면 1, 112죠? 112니까 56도. 여기는 또 56이라. 56. 그러면은 56이고,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73이잖아요. 56에서 2분의 73 빼면 되겠네. 됐죠? 여기가 56이고, 여기가 2분의 73이잖아요. 그럼 X는, 56 빼기 2분의 73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26이 12, 112 빼기 73 되고, 그러면 9, 0에서 7 빼면 3, 그러면 2. 2는 2, 2구 18, 19.5. 답 4번이 되겠네. 194번. I는 ABC의 내심이면서, 그러면은, 자, 이래 되겠죠, 그죠? 내심이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90 더하기 32, 122가 되겠네. 122고, ACD의 외심이다, 이랬으니까, 그럼 이걸 알아야 되잖아, 외심은. 요걸 알아야 되겠죠. 요거가 관계 있으니까. 자, 요거는 360에서 빼기 122를 하면 되죠, 그죠? 8, 3, 5에서 2 빼면 3, 238이죠? 238이니까 요거는 그게, 반이 되겠죠, 그죠? 반. 그러면 119도가 되겠네, 그죠? 됐죠? 119도. 195번.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은의 반지름의 길이를 A. 외접은의 반지름의 길이. 자, 이대로 버리면은, 여기가 외심이 되죠, 그죠? 외심이 되고, 자, 이렇게 길이 다 같으니까, 반지름 길이 A는 2분의 5죠, 그죠? A는 2분의 5. 그 다음에 내접은의 반지름 길이. 내접은은 1이 되죠? 1이 되고, 자, 이거는 그냥 이 넓이, 상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R이라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12는 7, 12R R은 1 이게 B죠. B 뭐라고? A-B 2분의 5 빼기 1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 196번. ABC의 외조번이고, 그랬죠, 그죠? 5고, 범위기 5고, 그죠? 됐고, AB는 1, O의 지름이고, 됐고, OI의 반지비리가 5, 2다. 도대점 2. 용인이 2.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죠? 일단은, 요거 2고, 자, 여기도 5죠, 그죠? 이러면 여기 5고, 아, 5가 아니지, 참. 이건 5가 아니죠. 지금 직각이가 5죠, 그죠? 자, 여기가 2고, 이거 2잖아요, 그죠? 2고, 이 길이를 만약에 A라 그러면은, 요 길이를 B라 그러면은, 그죠? 그럼 여기가 A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겠죠? 1이 되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 되고, 자, ABC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R, 2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B변 10 더하기, 여기는 여기 A 더하기 2, 여기 A 더하기 2 되고, 여기는 B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넓이 구해지잖아요. 근데 A 더하기 2는 이건 10이잖아요, 10. 그럼 요거는 제하고 10이니까 여기 10이니까 24 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자, 197번 오른쪽 그래서 삼각형 요새는 각시는 90도이고 AB는 20. 자, AB 20 잘 봐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10이지 요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을까지니까, 그죠? 그죠? 여기고. 뭐, 이따 치고. 그 다음에, 이거, 직각, 그죠? 그럼 반지름 길이 R이라 그러면은, 자, 요 R이면은, 여기도, 여기가 R이고, 여기 R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12-R이죠? 여기는 16-R 되죠? 그죠? 16-R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12-R 여기는 16-R 자 더한 게 요거 더한 게 20이 돼야 되죠 그죠? 16-R 더하기 12-R은 20 마이너스 2R은 요거 28 마이너스 8 R은 4 외조번 O와 내조번 I의 넓이를 구하라. 외접은 O. 외접은 O는 넓이는 반지름이 10이잖아요. 그죠? 그죠? 10이니까 파이알 제곱 108. 108이 되고 그다음에 외접은 요거는 요거 뭡니까? I죠. I는 R이 4잖아요. 그죠? 4니까 파이알 제곱이고 16 파이. 이게 다 더하면은 116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